역사에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진 의문의 인물인 을지문덕 장군은 한국사 3대 대첩 중 하나인 살수대첩을 이끈 최고의 명장입니다. 평양에서 출생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고구려 영양왕 제위 시절 수나라와의 전쟁 당시 고구려를 지켜낸 장수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을지문덕의 출생지와 가문의 경우 등이 불확실해서 알 수 없다. 따라서 실존했지만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사를 보면 고구려의 전통 귀족이 아닌 보통 귀족 출신으로 보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등용된 인재라는 것. 그렇기에 살수대첩 이전의 기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귀화한 이민족 출신으로 여수전쟁 이후 바로 사망하였기에 살수대첩 이전과 이후 기록이 전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설마 외계인이거나 시간여행자와 같은 미스터리의 끝판왕은 아니겠지요?